오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영원한 낭만 가객 최백호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최백호 선배님께서 공개홀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야.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배님.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뭐 누가든 멋지다고. 아, 그거 들으셨어요? 네. 아, 들으셨구나. 네. 선생님 불러놓고 자기가 더 멋져요. 아니, 메시지가 그렇게 온 겁니다, 선배님. 아, 예.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선배님. 근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전하시고요. 네, 항상 예, 예. 항상 이렇게 뭐 원래는 항상 청바지 운동화 신고 다니시거든요. 예, 오늘은 청바지가 아니십니다. 사실 공개 방송인 줄 모르고 손바지 입고 왔어. 나이가 드니까 다리가 시려. 따뜻하시겠습니다. 아니 LP 카페는 이렇게 처음 오셨습니다. 네. 같은 SBS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처음 오셨어요. 분위기 좀 어떠세요? 좋네요, 분위기. 네. 아니 사실 최백호 선생님의 소개로 왔다면서 LP 카페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 네. 네. 선배님의 홍보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예. 사실 조금 있다가 밤 10시에 낭만시대 네, 진행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몇 년째이신 거죠?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한 14년. 그 정도 된 걸로. 4년 15년 정도. 야, 아니 뭐 사실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네, 요즘 앨범 작업, 뭐 공연에 아니, 그림까지도 그리시고요. 하신 일이 네, 워낙에 많아서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너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체력 관리를 따로 하세요?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 네, 한 10kg 빠졌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좀 심한 독한 약을 먹었더니 네, 좀 안 좋았었어요. 아, 그러다가 그런 조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예.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그냥 저는 되게 좋아 보이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오늘 뭐 선배님의 살아오신 얘기, 음악 얘기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뭐 쓸데없는 건 묻지 마시고. 아, 저는 뭐 물어야 되는 게 네, DJ의 네, 의무입니다. 아니 그럼 다음에 제가 정엽 씨를 네, 남한시대 모셔가지고 저 한번 불러주십시오.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저 뭐 봐봤자 뭐 별거 나올 거 없어요. 아니 먼저 선배님의 LP 1집에서 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네, LP로. 제가 LP를 지금 네, 들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네, 첫 앨범은 아니고. 아, 이게 지금 첫 앨범 아닙니까? 네, 첫 앨범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새로운 편곡으로. 예. 이때 혹시 뭐 선배님 몇 살이셨어요? 한 3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예. 1집은 그러면 한 언제쯤? 1집은 26살 나가서. 26살이요? 야, 너무 멋지시죠? 네, 지금도 멋지시지만. 아, 예. 머리 숱이. 꼭 그런 것만 보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야, 이 선배님의 데뷔곡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LP로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비라도 눈이 내려버리면 최백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네,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뒤에 이렇게 내레이션이 나올 때 마치 선배님은 뭐 처음 들으신다는 듯이 아니요, 웃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 음원은 아 진짜 기억 네, 안 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니 너 그걸 들으니까 아 이랬었지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진짜 오랜만에 들으셨군요. 예, 예. 선배님은 선배님 노래 잘 안 들으세요? 잘 안 듣는다. 저도 그렇긴 합니다. 아, 예. 왜 잘 안 들으세요? 저는 뭐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뭐 아 왜 이렇게 이렇게 불렀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배님도 혹시 그런 생각? 민망하지는 않은데 네. 새 노래를 만들. 옛날 노래를 너무 자꾸 들으면 새 노래를 계속 만드시니까 예, 새 노래를 만드는데 좀 지장이
그 멜로디들이 따라 나오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곡을 싱어게인에서 김소연 씨가 불렀는데 저희 고정 게스트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본 적 있으세요? 어, 김소연 씨를 만난 적은 없어요. 아, 만난 적은 없으세요? 네, 서로 전화만 하고. 네. 어, 그때 제 노래를 누가 불러다가 한번 보라고. 네네네. 그 이제 그 보셨죠? 예. 어떠셨어요? 노트북에서 아니. 젊은 그 노래가 어렵거든요. 이 노래 참 어려워요. 아, 21살이에요. 21살. 네, 그냥 부를 수는 있지만 네. 감정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제가 이 노래 지금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아. 막 박자도 엉망이고 막 네. 멜로디도 마음대로 막 그래서 제가 딱 일정하게 이렇게 부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불안했는데 선배님도 어려우신 그 노래를 네, 근데 네. 굉장히 잘 그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서 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래 어린. 아, 저도 예, 노래 들으면서 여성분이. 진짜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네. 무슨 깊은 상처가 있나. 진짜. 그랬는데. 심연에 네. 뭔가가 있는 듯한데 그런 느낌이. 저도 그래서 한번 나왔을 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또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네. 네. 아, 별일 없었대요. 네, 별일 없었답니다. 아니, 근데 그 좋은 곡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네. 김소연 씨가. 어, 네네. 그래서 선물해 주셨죠, 곡을. 제가 예, 노래를 제가 만든 여성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 네. 노래들도 있거든요. 어, 어, 네. 그래서 어, 이별 아침 이별 아침이란 노래를 곡이죠. 주면서 제가 곡을 주면서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신 편한 대로 해라. 약간 변형시키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야. 그랬더니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아주 잘. 마음에 들게 소화했던가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아, 네. 김소연 씨가 저희 뭐 격주로 한 번씩 나오는데, 네. 최백호 씨 노래를 혹시 암, 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부른 그게 아마 너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불렀거든요. 이별 아침도. 네, 이별 아침도 꼭 좀 들어보십시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셨거든요. 김환중 씨가 최백호님 웃으시는 모습이 수줍은 10대 소년 같은데. 아, 보이나요? 네,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십니다. 아, 예. 노래엔 왠지 모를 슬픔이 많이 묻어나네요. 노래는 그래도 항상 미소년 같은 미소는 잃지 마시길. 아자아자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김미려 씨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가 너무 많다고 방청 왔는데 노래도 네. 노래지만 인상도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보기엔 좀 다릅니다. 배중열 씨는 8년 전 먼저 떠나신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하셨던 최백호님 휴게소로 들어와서 잠시 오늘의 일정을 변경해 봅니다 하셨고요. 희아라는 분께서는 103살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보시더니 울 호야 흰 호야 왔느냐며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때는 목소리만 듣다가 네. 큰 TV로 보니 더 반갑다고 그런데 목요일마다 하는 퀴즈는 좀 쉽게 내라고 대급바 깨지겠다. 아, 예. 아, 퀴즈가 수요일 목요일 날마다 나오나 보죠. 목요일마다 퀴즈를 하는데 조금 어렵게 내요. 보통 라디오 퀴즈는 굉장히 쉬운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네. 퀴즈 낭만 시대는 좀 어렵군요. 그냥 노래를 미리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고 맞히시는 건데. 아. 네. 예.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아, 치매 네. 예방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내고 있어요. 김순희 씨가 이야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 최백호님. 100번을 들어도 여전히 좋은 건 호소력 있는 매력 보이스 때문이죠.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장세정 씨는 여기가 낭만시대 게시판인 것 같다고.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또 오셨으니까 우리가 또 라이브를 네, 안청에 들어볼 수 없겠죠. 자, 많은 분들이 진짜 오늘 어떤 곡 불러주실지 너무너무 많이 궁금하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네. 쏟아졌거든요. 첫 곡은 어떤 곡 불러주실지. 부산에 가면 이런. 야, 아, 저 이 노래 라이브로 꼭 듣고 싶었는데. 손바지 입고 나가려니까. 아, 그거 얘기 안 하셨으면 잘 안 쳐다봤을 텐데. 자꾸 집중하게 되네요. 네. 자, 선배님. 네, 이제 라이브석으로. 멋있으신데요. 네, 선배님. 네. 자, 부산에 가면. 네, 부산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없어도 네, 그곳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명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년층보다는 20, 30대한테 인기가 많은 곡으로 유명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큰 박수로 전해드릴까요? 최백호입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젠 없는 무작정 올라간 달을 맞이 고개엔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춰 너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부산에 가면을 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한 곡 더 청해 들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듣게 되네요. 아, 두 번째로 불러주실 곡은 낭만에 대하여. 네, 낭만에 대하여입니다. 이 노래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한번 예. 그 의미도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낭만에 대하여.
옛말로 옛날 식탁방에 도라지 위스키 한 잔으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며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려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 왠지 한없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이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나 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선배님의 라이브를 듣네요.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라이브 두 곡이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그리고 낭만에 대하여까지 이어 듣고 오셨는데요. 근데 그 선배님 도라지 위스키가 뭔가요? 네. 너무 궁금했습니다. 계속. 도라지 위스키는 50년대 60년대 그 우리 한국 국산 위스키. 아, 국산 위스키예요, 이게요? 근데, 아, 진짜 있는 위스키인가요? 아, 예, 실제 그때 뭐 여러 위스키가 있어요. 어떤 위스키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백마 위스키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 하여튼 백마가 그려져 있는.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없어요. 네. 네. 제가 그 이 노래를 만들어서 네. 한국 주류협회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도라지 위스키가 지금 팔리고 있으면 노래를 못 만들잖아요. 네. 아무렇지. 그래서 그렇군요. 자, 선배님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엽의 LP카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최백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위스키 얘기하다가 저희가 광고 들었잖아요. 네. 도라지 위스키. 그거 맛있습니까? 근데 그 위스키는? 뭐랄까 먹고 나면 네. 다음날 아침에 골이 깨지는 거. 그 품질이 그렇게 뛰어난 위스키는 네. 아니군요. 예. 이제 싼 맛에. 또 위스키라는 걸
그 당시만 해도 위스키를 탁 마시면 또 네. 멋있어 보이고 멋쟁이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싼 맛이라고 그랬는데 한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가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가격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걸 다방에서 팔았어요. 아, 다방에서요? 다방에서 원래 이제 술을 못 팔게 돼 있으니까 네. 위스키 티라고 해서. 위스키 티요? 네. 그 홍차에다 넣어서 이렇게. 좀 잘 어울리겠는데요, 왠지. 네. 이제 홍차 잔 있고 옆에 조그만 위스키 티 잔을 이렇게 따라줬어요. 네. 이게 이제 불법적인 내 방법이었는데 그게 비싸니까. 네. 위스키니까. 그래서 뭔가 옛날에 다방의 정치인데 되게 로맨틱하네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손님이 위스키 티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 예. 마담이 와서 앉았어요. 커피를 하면 레지라고 종업원. 네네네. 레지가 앉았고. 위스키 티를 하면 마담이. 아, 그 오시는 분이 다르네요. 그 메뉴에 따라서. 예. 마담이 아주 잠자리 날개 같은 한복. 아 뭔가 제 낭만에 대한 노래에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상이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니 뭐 구준비 내리는 날 옛날식 다방에 가신 게 맞는 거죠. 그때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제가 아주 힘들게 젊었던 시절에 20대 초반에. 네. 20대 초반. 예, 군에서 제대하고 좀 어려웠을 때 비가 막 너무 와서 이제 부산에 가면 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동네 시장. 네, 동네 시장. 시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윗 골목인데 가는데 비가 막 술을 내서 그냥 옆에 있는 다방으로 이제 2층에 있는 다방으로 올라갔죠. 네. 계단으로 이렇게 그 다방에 들어가니까 손님들도 아무도 없고 어떤 노래가 한 곡이 나오는데 색소폰 연주곡인데. 야 이게 가사에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예, 그 노래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때 뭐 그 뮤직박스나 이런 거 없고 네. 예, 그냥 그 이란 종업원이 네. 저 LP 판을 올려놓는. 그래서 그 LP 껍질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에이스 캐논의 라우라라는 네. 연주곡.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아 기억하죠. 네. 그걸 아주 좋아하니까 지금도 간혹 들으니까. 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LP가 그 라우라라는 곡인데 그걸 네. 제가 한 20번을 들었을 거예요. 야 거기서요? 예, 네. 커피 한잔 마시기로. 저 손님도 없었겠다. 손님이 안 계시 없으니까 네. 네. 그냥 계속 그래도 그 추억이 기억이 남아 있다가 이 노래에 마침 이렇게 어울려서. 예. 네. 그러면은 그때 그 20번 들으시면서 도라지 위스키를 계속 좀 드시고. 아 도라지 위스키 먹을 정도 돈은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직접 그 많은 가사를 다 쓰셨어요. 근데 네네. 유독 좀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면요, 선배님? 애착이 가는 곡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아까 들었던 네.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하는 노래는 제 어머님에 대한 어머님이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랑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그때는 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때였어요. 아 정말요? 전혀 노래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멍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때 이렇게 노트에 네. 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낙엽이 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 때 이렇게 글을 그냥 시라고 쓴 거죠. 네네네. 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와서 노래가 되고 제가 가수가 되게 만들어지고 제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참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7842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채백호님 반가워요. 채백호님 노래 중에 애비라는 노래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내년 봄 결혼날 잡아놓은 작은 딸 생각하며 그 노래를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네. 남편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노래는 어찌 만들게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5살 때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 이쁘니까 이걸 어떻게 시집을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노래를 만들었죠. 결혼할 때를 상상하면서 만드셨던 거죠? 보낼 때 상상하면서 만들었는데
시집 보내는 날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네. 못 불렀어요. 아 왜요? 뭐 분위기가 부를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좀 청승 맞으니까. 아 너무 또 따님이 또 너무 우실 수도 있으니까 또. 아 예. 그래서 뭐 저는 이 딸아이가 이 노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들려주셨죠? 아 물론요. 네. 딸아이도 듣고. 반응이 좀 어땠나요? 아 별 반응이 없고 이제 썩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 막 그런가 보다 했더니 딸아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딸아이 이름이 솜인데 네. 솜이가 노래방에서 친구들하고 갔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만 표현을 부끄러워서 네. 안 했던 것뿐이지 노래방에서 그걸 부르셨던 거고. 아, 예. 그래서 아유 딸아이 또 새삼 또 보게 됐죠. 네. 자 직접 그 LP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백호 선배님의 애비 같이 들을게요.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네, 최백호 애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를 식장에서 불렀으면 그냥 눈물 받아가겠는데요. 간혹 부탁이 들어와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아는 지인의 네, 결혼식 축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영희 씨가 메시지 주셨습니다. 작은 아들과 같이 듣고 있는데 엄마 울지마 그러네요. 이 노래는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 시집 보낼 때 청심환도 드시고 식장에서 너무 울으셨어요. 아. 장세정 씨가 아우 배고파 밥상 차리는데 밥상 앞에 두고 울게 생겼네요. 최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가수 노래를 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전혀 그런 그 원래 계획이 없고 원하지 않으셨는데 노래를 시작하게 네네. 되셨어요? 그 멋지게 표현하자면 운명처럼. 아 운명처럼요? 네. 어떻게 운명처럼? 전혀 노래를 아 물론 기타 치고 노래를 했죠 친구들하고. 아 네네 그냥 친구들하고. 네, 골목에 모여서 네. 노래도 하고 예. 그렇게는 했는데 가수가 되겠다고 무대에 서겠다고 뭐 이런 본격적인 생각 전혀 못했어요. 아 근데 어떤 계기로 그죠? 그러면은 무대에 섰어요? 제 친구의 그 매형이 부산의 네. 서면이라는 곳에 이런 생맥주 홀을 했어요. 생맥주 홀 옛날에 하면 다 통기타 치고 노래했어요. 그렇죠. 그 홀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노래 부를 가수를 좀 찾고 있었습니까? 예, 좀 구해달라고. 그 제 친구하고 친구에게 돈을 줄 테니까 부산 시내 다니면서 좋은 가수를 좀 섭외를 해봐. 네네. 네. 그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네. 둘이서 이제. 신나죠. 공식적으로 돈도 받았고 그렇죠. 술도 마시고 부산에 라이브 클럽을 다 다녔어요. 아 정말요? 예, 네. 한 며칠 동안 다녔는데 아니, 그렇게 다 다녔다는 거는 또 거기서 이렇게 노래하셨다는 거는 그 주인분께서 노래를 인정하신 거네요. 노래 잘하시니까.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가수를 구하러 다닌 거예요. 아 구하러 다니니 네. 그래서 다 다니셨다고요? 노래를 들으러 다닌 거죠. 근데 선배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아 그게 아니고 제 친구가 네. 그 친구도 노래를 참 잘하는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노래를 하냐 그냥 해봐라 네. 자기 생각은 노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네. 평소에 둘이서 노래를 네,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한 거죠. 그 무대에서 그 손님 없는 시간에 아 손님 없는 시간에 예, 없는 시간에 일찍 뭐 7시 뭐 이런 데에서 노래를 하는데 네. 조금 반응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한 일주일 만에 다른 업소에 섭외가 들어. 이야 벌써 소문이 그렇게 입소문을 탄 거죠. 그렇게 가수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쭉쭉쭉 풀려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정식으로 데뷔는 어떻게? 데뷔를 하건 하수영 선배라고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네네네. 그 형님이 그 제가 처음 이제 일주일 만에 스카우트에 간 아주 멋진 클럽에서 같이 네, 노래를 했어요. 아. 아주 친하게 지내죠. 그 형님이 저는 뭐
후뚜루 마뚜루 했는데 그 형님이 이제 음악적인 기초가 든든하신 분이어서 많이 공부를 시키고 가르쳐 줬어요. 많이 배우셨군요. 네, 이런 노래하는 법, 곡을 쓰는 법, 뭐 이런 그 형님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형님이 서울로 올라가셔서 이제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알려지면서 서울에 한번 와라. 네. 자기 그 전속 회사에 한번 오디션을 한번 보라.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오디션 보러 가셨어요? 네네. 그때는 뭐 원래는 생각이 없으셨다가 이제 좀 반응이 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좀 그러셨었나요? 그 전까지 별 생활 수단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뭐 돈도 주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작곡가들 앞에서 레코스 사장님과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죠. 네. 기타를 치면서. Saddest Thing이란 노래. 아, Saddest Thing. 네. 멜라니 세프카. 멜라니 세프카.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합격을 하고. 야.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 오디션 출신이시네요. 네, 네. 최정혁 씨라고 이제 작곡가 무명 그때만 해도 무명 작곡가였죠. 그분 뒤에 이제 윤신의 열애 뭐 이별 노래 좋은 노래들 많이 만들고. 네.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어머님 돌아가시거나 적어놨던 글을 보여줬죠. 네. 이걸 노래로 만들 수 있겠느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래서 그분이 곡을 붙이신 거예요. 아, 그분이 멜로디를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 곡으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데뷔를 했죠. 야, 참 전혀 노래하실 생각이 없으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못했어요. 아, 못했어요. 네, 못하셨다고. 네. 아,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후배 가수들한테 정말 핫한 선배 가수로 통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기타리스트 뭐 소문은 들었어요. 나도 저만큼 오래 해야 될 텐데. 저만큼 오래 뭐 기타리스트 박지원 씨, 뭐 협업도 네. 뭐 에코브릿지, 아이유, 알리, 린 그리고 뭐 최근에 후배 가수들하고도 또 앨범을 내셨더라고요. 예, 예.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선배님. 앨범을 7곡의 노래를 넣어서 네. 앨범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아주 젊은 네. 하이그 JK나 야. 뭐 저와 같은 동년배인 정미조 씨. 네, 정미조 선배님. 네. 네. 얼마 전에 한번 나오셨습니다. 콜드 뭐. 네, 콜드. 조지. 네, 조지. 지코. 지코. 야. 정승환. 예, 정승환. 뭐 이런 가수들하고 같이 후배들 후배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동료. 예.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아니 이렇게 항상 저희 후배들하고도 진짜 격이 없이 지내는 건 제가 이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음악을 또 이렇게 협업까지 하게 된 거는 아니 수록곡을 들어보니까 이제 힙합 장르에도 도전을 하셨던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그 또 계기가 없으세요 항상. 이 작곡가들이 네네. 제작사가 CJ 네. 거기에서 작곡가들이 작곡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작곡가들이 저를 두고 곡을 쓰는 거죠. 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는 그 작곡가들 앞에서 누드 모델처럼 그냥 빨가벗고 서 있었다. 그래서 나를 보고 곡을 만든 거죠. 야. 그 젊은 친구들이 바라보는. 근데 그 힙하고 정말 트렌디한 그런 그 뮤지션들이 괜히 선배님을 보고 음악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려웠어요. 아, 어려우셨어요? 곡들이 제가 해왔던, 저는 제가 만드니까 그냥 쉽게 제가 부르기 좋게 하는데. 도전을 그냥 하셔서 또 그렇게 앨범까지 내신 거 보면은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이 좋았어요. 맨날 이렇게 운이 좋으셨어요. 자 이제 또 그 앨범에 수록된 네, 노래를 한 곡 라이브로 또 한 곡 청해 들어볼까 합니다. 네네. 특별하게 예. 라이브를 많이 또 허락해 주셔서 한 곡을 또 라이브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영광. 유일하게 일곱 곡 중에 제가 만든 곡입니다. 아 정말요? 책이라는 노래. 책이라는 노래요? 자 라이브석으로 또 이정해 주고 계신데요. 자 어떤 곡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유일하게 또 선배님께서 만드신 곡이라고 하는데요.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백호입니다. 책.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 몇 올이 돋아나는 것 같아. 아주 큰 무엇은 아니고 딱 그만큼만, 아주 작은 그만큼만. 그래도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신발끈을 조여매는 힘은 생기지. 노래도 그래, 먼 기적 소리처럼 가슴 뛰던 젊은 날의 울림은 아냐. 그냥 헌 모자 하나 덮어 쓰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 정도이지.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아직은 눈물 흔적 지우고 살아. 내가 그래. 당신은 어때? 책을 들었고요. 네, 노래를 듣는데 무슨 연극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혼자서 하는 모노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자, 잠시 후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LP 카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최백호 선배님께서 노래를 또 많이 준비해 오셔서 네, 같이 이렇게 끝맺음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선배님. 좋은 분위기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으셨죠? 네. 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과 감성이 넘쳐나는 오늘 네,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새 앨범의 찰나, 네, 최백호의 끝곡으로 네, 오늘 LP 카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LP 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